언니, 네. 언니 사주는 네. 우리 한국보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제 3국 그 뭐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응? 모르겠어요. 응?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한국 기운하고 언니가 여기 한국에서 살면은 네. 언니 내 인생 말하자면 40부터 지질이 힘들어라야. 지질이, 어? 그 무슨 뜻으로 말하냐? 내 몸이 너무 아프든지, 돈 쪽으로 다 넘어가든지, 날라가 버리든지, 내 몸에 잘 들으세요. 네네. 이거를 그냥, 어? 아까 내 펜이라고 아까 막 밖에서 웃으셨죠? 네. 내 펜을 살리기 위한 내 열심히 점을 봐드릴 거니까, 네. 내 몸을 언니는 살리셔야 돼요. 내 몸을. 왜 이 말 하냐면, 언니를 댔을 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언니를 댔을 때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내 사주 자체가 네. 내 몸에 칼을 대고 살아라는 사주야. 네, 선생님. 어? 내 몸에 칼을 대고 살아라는 수에 네. 내 몸에 칼을 7번을 대라는 사주야. 내 몸에 7번이 됐으면 끝났고 네. 안 됐으면 남았고 몇 번 드셨어요? 약간 전에 이제 부인과 쪽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다 되죠. 아 그러면 7번 되겠어요. 7번 돼요? 네, 머리만 해도 5번이나. 머리만 5번? 네. 근데 머리는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절대로 이렇게 추운 날 네. 머리 그냥 이렇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네. 모자 쓰고 다니세요. 네. 왜냐면 내 몸에 7번 수술했다면 잘 넘어갈 것이고 네. 올해마 네. 연세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올해 내년마 네. 내 몸에 그냥 내 몸에다가 내가 걸음 준다 생각을 하세요. 네. 내 몸에 내가 보약을 준다 생각하세요. 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수술은 없을 거예요. 네. 더 이상 네. 아마 내 몸으로 너무 괴로워라 인생.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말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인생이었을 거야. 참 얼굴은 이쁜 얼굴이야. 너무 이뻐요. 그쵸? 고맙습니다. 얼굴은 너무 이쁘지만 한국에 살았을 때 내가 상처를 지금 막 웃으시잖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웃는 인상을 별로 살지를 못했을 거야. 한국에 살았을 때. 응? 네, 좀 힘들었어요. 많이. 네. 어? 만약에 재산이 네. 내 40대에 다 날아가라야. 재산. 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미 40대에 내 남편하고도 궁도 끊어져라야. 그쵸? 어? 네. 그러다 보니 돈 쳤어, 남편 쳤어, 네. 다 쳤어, 몸 쳤어. 더 이상 뭘 칠 건데? 어? 지금은 칠 거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많이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몸은 그만 쳐야지. 네네. 네, 어? 내가 몸은 그만 쳐야지. 네. 한자락에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또 쭉 땡겨 내려와. 그러니까 절대로 네. 찬 거, 조금 신경 쓴 거, 네. 절대로 그만셔야 돼. 어? 이제 7번 했으면 네. 여기서 수술은 아마 땡이실 거야. 이제 그만하실 거야. 네. 수술은 그만하고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하신 분. 응? 남이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굴도 이뻐, 옷도 이쁘게 입었어. 네가 세상에 뭔 걱정이 있다고. 네, 맞아요. 응. 남이 봤을 때는 돈도 많게 보여. 남이 봤을 때는 그래. 그러나 정녕 나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 난 100년을 산 것 같아. 속물은 소리 하지 마. 그런 마음이야. 네, 알아들어? 네. 응? 그치? 네. 그래서 원래 아까 그랬죠. 이분이 먼저 보셔야 되는데 네. 나 몰라. 나 언니부터 보고 싶어. 응? 그래서 뭐 어떡해. 뭐 나도 모르게 보고 싶은데. 그치? 뭐 어? 보고 싶으니까. 네. 그러나 아까 그랬잖아. 돈도 만약에 거머쥐었으면 왕창 거머쥐었을 거야. 조그맣게 거머쥐지 않았을 거야. 왔다가 나가버렸을 거야. 다. 그쵸?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네. 마시고. 네. 어? 왜 이런 말 하냐면 언니 사주나 내 사주나 똑같은 사주잖아. 그러다 보니 어? 언니는 이런 식으로 풍파를 맞고 네. 어? 우리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고 네. 그러나 뭐 각을 얘기해서 이제 뭐 할 거야? 네. 그런 힘든 인생에 네. 눈물 어린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고 네. 어? 누가 내 속을 알아줄까? 아무도 몰라. 저 속은 슬픈 애로운 속은 남들이 그렇지 말 이렇게 하지 너는 이뻐서 남자도 잘 딸겠구나
많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 너는 남자들이 널 많이 도와주겠구나. 여 명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 도와준 놈이 어딨어? 내가 도와줘야 돼, 신새끼들. 틀렸나? 제가 특별하게 뭐 도와주고. 말을 하자면, 예, 예, 뒤에서 예. 서포트를 한다든지, 예. 내가 뭐 막 볼펜을 그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예. 뭐 그런다든지. 언니가 도와준다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네. 알아? 남자가 응? 없으니까. 어. 네. 그러니까 모르면 개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맞습니다. 그쵸? 네. 내 가슴에 내 눈에 너네들의 눈물 닦아주지 않을 거면 주둥이를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네. 내가 그랬다 그랬어요.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응? 한 맺힌 인생 살았던 사람이야. 나 저승 본인을 말한 겁니다. 언니를. 네.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했어. 응?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수술했을 때, 마취했을 때, 네. 나 안 깨어나고 싶다, 야. 그냥 이대로 조용히만 죽어 다오. 그냥 나 고통 없이만 수술한 사람이 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 그냥 안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이 언니예요. 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치? 네. 응? 그러니, 내가 이 사장님 더 봐달라면 이 사장님부터 봐주겠냐? 여태서부터 또 와버리는데? 응? 어떻게 이게 무당인데? 그쵸? 네. 응? 그러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여기 화장지 여기 있습니다. 어? 많이 이겨내셨고 어? 정말 한 맺힌 인생 남이 봤을 때는 화려한 인생 그치? 아니 화려한 꽃은 이제 꽃이 잠시 화려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꽃은 이미 썩은 지 오래됐고 날아간 지 오래됐어 그쵸? 응? 언니 수에 재작년까지 그 전까지 내 머리에 수술을 하는 수야. 예, 맞죠? 예, 예.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오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네. 나를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그 뜻은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뜻이에요. 네. 살아줘서 고맙다는 뜻입니다. 네. 그쵸?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내 한 맺힌 인생 이제 아마 내려놓을 겁니다. 네. 내려놓을 거니 내려놓을 거니 약간 해야지 2년만 더 고생하십시오. 네. 2년만 더 고생하면 어 그때는 허생생활 잡지 마시고 한방 잡지 마시고 뭔가를 모르게 내가 누구한테 또 다시 일을 하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뭘 따다가 누구한테 물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일을 다 하실 것 같아. 내 느낌엔 그래. 응? 오라버니가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제가 갈 이제 아직까지 뭐 예, 오케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근데 나는 몰라요. 네, 그쵸? 네. 지금 뭐 두 분이 아시지 나는 몰라요. 네, 그쵸? 네. 모르니까 그런 일에 언니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많이. 이제 그게 네. 아마 향후 네. 2년 있으면 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노력한 단계일 뿐이고 아, 지금 노력해도 내 바닥이 오르지를 못해요. 네. 바닥이 쳐 올라와서 이렇게 돌이 쌓여야 되는데 돌만 쌓아놓으면 돌이 무너져버려 이러면 돌이 아 비를 맞았나? 눈을 맞았나? 아, 바람을 맞았나? 아니 그 든든한 돈이 저 고집 센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방 맞을까? 큰 소리 못 치고 어? 그 저 고집 때문에 저렇게 지금 요만 욕골 된 거야. 고집이 장난 아니야. 항소 100마리 들었어 뱃속에. 어? 아니에요? 여기 앉으면 내가 왕이에요. 아닌데. 네 여기 앉으면 내가 왕이라고요. 아니 개뿔이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 이제 어르신도 나이 드셨으니까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잖아요. 재기하고 싶죠. 그래서 이 말을 어르신이 듣든 안 듣든 어? 어? 내가 다시 한번 어르신한테 재기할 내가 향후 어르신이 2년에 딱 재기하는 게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네. 인맥도 많아요. 어르신이 네? 인맥도 많다고요. 인맥에 만약에 어르신은 한 분만 잡아도 내가 좀 잘 본다면 만약에 어르신 날 잘 봤다 다 나 밀어줄 뿐이란 뜻이야. 인맥도 많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인맥 하나하나 그 인맥이 지금 다 놓쳐져 있어 흐트러져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연인은 연만큼 봐줬으니까 이리로 모래가면 안 돼. 이리로 가는 거야. 그게 어르신 그 인맥이 내년 내 후년 되면 그 인맥이 다시 싹 모여요. 모여서 그 조그마한 강이 옛날처럼 큰 바다를 태평양 바다를 쫙 그 물이 뻗어갈 일이 있어요.
네?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너무 마음속에 조바심 갖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내 미끄럼 걸음줬다 생각하시고, 통장이 적음했다 생각하시고, 그 돈 내가 내 후년에 받을 일 반드시 있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니 건강부터 미리 챙기십시오.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라버니 오라버니 했는데 연희 건강 많이 챙겨주십시오. 옆에서. 응? 연희가 머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오장육부도 사실 힘이 없어요. 어느 한 곳이라도 건강한 데가 없어요. 틀렸습니까? 요즘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위가 네. 예, 안, 그러니까 내시경하고 다 했는데도요 괜찮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제 느낌에도 그러고 위가 조금씩 위도 아프지만 이 병은 위에 수술을 할 일은 없어요. 염증입니다. 염증인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장기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 나도 웃지를 못하니까 내가 한번 웃었더니 손님들 되게 고맙게 써놨더라. 네. 우리 보살님 웃는 거 선생님 처음이다. 너무 감사하다. 네. 내가 그거 듣고 내가 눈물 흘렸어. 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점이 가나 봐. 감사해요. 그러니까 언니 건강부터 챙기시라고. 네. 나 제발 부탁이야. 일곱 번만 일곱 번을 남겼으면 정말 고맙고. 네, 여기 귀 쪽으로다가 다시 한 번씩 앵거래요. 귀 쪽으로다가 앵거릴 때 항상 걷지 마시고 순간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네. 가시고 그러세요. 응? 네. 맞죠? 알겠습니다. 내 말 맞죠? 네. 그리고 귀만 또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머리만 머리는 이미 나왔고 네. 자꾸 목 쪽에 자꾸 보여요. 네. 목 쪽도 자꾸 안 좋다 보니까 네. 몸이 아까 그랬잖아. 어느 한 부위만 안 좋다 딱 당장할 수가 없다. 목 플러스 가슴 플러스 심장 플러스 신장 플러스 간 플러스 뭐 종합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어? 네, 선생님.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네. 갑상선 검사도 받으러 가고 다 했는데 네. 내년 1월에 아직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여기가 지금 석회석이 껴가지고요. 조직 검사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갑상선 쪽이 괜찮나 싶어서요. 목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뭐 목을 아픈 걸 모르고 지금 본 거예요. 네네네. 모르는 거 괜찮으니까 네. 그냥 그거는 아까 일곱 번 수술했으면 네. 2년만 더 견디고 나가라. 네. 그러면 없어질 것이다. 네. 내 할아버지의 말씀. 할아버지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제자 부탁입니다. 내 할아버지도 오늘 그냥 무료 점사를 오셨더라도 더 이상 몸에 손대지 않게끔만 도와주세요. 됐죠? 네. 또 물어보고 싶으면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이 사장님 말씀은 이 사장님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거지만 점 포인트가 일로 날라가서 죄송해요. 그러나 사장님은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1년만 고생하면 내가 뿌려놨던 거 인맥이 많아서 다 거둘 일이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거둘 일이 있다. 그게 2년 있다간 한 방에 그게 터져서 내 물이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게 쫙 흘러갈 일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죠? 그럼 선생님 오라버니가 저하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제가 너무 도와드릴까요? 무리하게는 하면 안 돼요. 네네네. 절대 무리하게 해서 일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분 성격에 네. 그 공산당 성격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좋아한 사람은 뭐 연인으로 말고요. 네.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밀어준 성격이 있어요. 네. 밀어준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마 야 하지마 내가 할게 성격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잘해드릴 거예요. 응? 사무실에 한 번씩만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 돼. 언니가 가서 앉아있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분한테는 네. 응? 잘 맞췄습니까? 네. 오라버니 네. 원하시는 나는 오라버니도 봤지만 언니를 위주로 봤어요. 너무 안 좋게 보여서 언니 위주로. 제 생각에는 요즘 컨디션이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그 2년만 더 고생하시라고. 네. 그러나 그 정도 수술했을 때는 아까 했잖아. 저승과 이승을 네, 먹고 가고 갔다. 얼마나 그 슬픈 현실이야. 네네. 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여기가 나 지금. 나 화장 조질까봐 못 울어. 그건 뻥이고. 내가 울어버리면 여기서 네.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아들이 잘 커져가지고 이제 장가를 올해 식은 내년에 올리고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보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좀 편안하고. 아니요, 아들이 엄마 꼭 지켜낼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아들이 병간호 저를 다 해줬어요. 아들이 엄마 지켜냅니다. 예. 아들이 살렸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하늘이 살렸고. 맞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네. 사랑한 것도 또 좋지만 너무 존경해요. 내 엄마를. 참 고마운 아들이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이 저 살렸어요. 예. 네. 진짜 아들이 살렸어요. 네. 하늘이 아들의 노력에 네. 감동받아서 엄마 목숨 연장시켜준 것 같아. 네. 아들한테 고맙네. 돈 좀 벌 수 있겠어요? 아까 말했잖아. 뭐 두루뭉실하게 왜 이야기하냐고. 두루뭉실하니까 끝끝매 좀 져줬잖아. 네. 지금 했는데 돈을 앞으로 좀 벌 수 있겠는지. 본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들었다가 다 사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아까 내가 뭘 말한 거고 뭘 말한 거고. 아까 태평 그 지금 물이 고여 있다. 그러나 그 물이 2년 되면 확 터질 것이다. 다 그 인맥들이 모일 거다. 그래서 그 인맥들이 다 나한테 다시 와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하는 잡동사냐. 잡동사는 뭐냐. 이것저것 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네, 맞죠? 예. 응. 맞잖아요. 나 그 정도로 못 맞추는 무당 아니야. 가! 할아버지. 네. 끝! 끝. 화이팅 해! 화이팅! 그래.